서양의 연금술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불루정생의 약인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국의 진시황이 있다. 진시황은 신선이 살고 있다는 복내산에 사람을 보내 불루정생의 약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른 중국 황제들은 단을 만들기 위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연단술을 중점으로 한 동양에서는 연단술을 나의 신선술이라고 불렸다. 동양의 연단술은 수은을 원료로 사용하며 비석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수은이나 비석은 무서운 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기 618년부터 907년까지 중국 당나라 20명의 황제 중 6명이 단을 잘못 만들어 마셔대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 연단술은 불로정생의 약을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주긴커녕 되려 멀쩡한 당나라 황제들을 일찍 죽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